몽골에서 독수리와 늑대를 이용한 사냥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냥 방식은 주로 몽골의 전통적인 목축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문화적인 전통 몽골은 목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늑대는 목축 동물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전통 사냥은 이러한 동물들과의 협업을 통해 목축을 지키고 먹을 것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사회적인 의미 몽골에서 독수리 사냥은 특별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독수리 마스터들은 그들의 독수리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기립니다. 3. 생계수단 몽골의 일부 지역에서는 독수리와 늑대를 이용한 사냥이 여전히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고도에서 목표물을 감지하고 늑대는 땅에서 협동하여 사냥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냥 방식은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목축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독수리와 늑대가 도움을 주는 형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